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책이 나왔어요, 그죠?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이책 되는데 아주 고생 많았어요. 원래는 아니 급한 건데 원래 전에 계시던 분이 이제 책을 쓰시기로 해갖고 책 원고를 받았어요. 받아서 책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그만뒀잖아요. 그만두고 나서 책을 원고를 주고 갔는데 그 제가 이제 그분이 그만둬서 어떻게 이제 일단 그걸로 책 내보자 해서 책을 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이걸로는 책못 낸다. 못 낸다가 아니고 개정 법령에 하나도 반영된 게 없어 갖고 야 이거 갖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럼 책을 다시 제작을 하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부랴부랴 하다가 그렇게 된거 늦게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책은 잘 나왔고 해서 이제 그 참고로 편집만 좀 다르고요. 현재 이제 갖고 계신 요 책이 저희 책 말고도 요거하고 거의 유사한 책이 시중에 두 권이 더 있어요. 그게 왜더 있냐면 제가 다쓴 거기 때문에 편집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제일 많이 팔리는 책 1번 그 많이 팔리는 거 1번, 2번이 다제 책이니까 뭐 그거 사지 마세요. 똑같은 책이니까. 그래서 편집만 좀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국세 파트로 가죠. 국세 파트에 이제 교재 279쪽입니다. 279쪽으로 가서 이제 국세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배울 국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종합부동산세하고 이제 소득세 파트인데 일단 이 종합부동산세로 갈게요. 자, 교재 279쪽 갑니다. 자, 일단 이 종합부동산세는 얘도 이제 부동산 보유세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보유되는 단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데 다만 조심할 게 일단 문제 수는 얘도 보통 한 문제가 날까 말까요. 뭐 출제되는 건 보통 한 문제쯤 날까 말까 하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얘도 부동산 보유세이긴 한데 다만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이따 보겠지만 참고로 저희가 보유세는 두 가지예요. 이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인 지방세가 하나 있고, 그다음 국세인 지금 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해서 이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배운 거는 이제 지방세고, 지금 배울 건 국세입니다. 국세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속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유세의 특성은 매년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6월 1일 기준에 의해서 이날 기점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하고 거의 맥락이 유사한데 단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어떤 차이점이냐면 지난번에 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 재산 가격 전액 이 재산 가액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종합부동산세는 전액이 아니고 법률이 정한 이 초과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첫째 차이점이고 또 둘째 차이점 뭐냐면 얘도 고지서에 의해서 과세가 돼요. 재산세도 고지서고 얘도 고지서에서 항상 부동산 이 보유세는 전부 다 고지서에 의해서 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이따 보겠지만 고지서가 원칙인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큰 특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교재 가볼게요. 자, 맨 앞에 279쪽에 맨 위에 1번. 자, 종합부동산세 정의 볼게요. 자, 1번. 자,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서 이게 고액은 이제 비싼 부동산인데 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좋은 얘기는 다 써있지, 그죠? 자, 또한 보유 과세 후에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조세이다고 돼 있는데 이 참고로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보통 이제 요 재산세는 옛날부터 있었던 세금인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쉽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요때 생긴 법이에요. 이게 왜 생겼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늘 천명했던 게 뭐냐면 반드시 투기 잡겠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올린다고 해서 재산세가 높아졌어요. 재산세가 종전보다는 높아졌고, 그다음에 없었던 뭐가 생겼냐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종부세가 이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높아지고 없었던 보유세인 종부세가 생겨서, 그럼 세금을 많이 내다 보면 언젠가는 부동산 팔겠지라고 해서 만든 법인데, 이 별로 좀 유명무실해졌어요, 이게. 어쨌든 세금의 종류만 이제 생겼는데, 자, 두 번째 2번 특징 볼게요. 자, 이제 특징 1번. 자, 지방세, 이 국세입니다. 국세고 이제 얘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두 번째, 자, 보통세고 보유세인데요, 응익과세고 인세입니다. 또세 번째, 매년 6월 1일 날 과세한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밑에 보니까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는 똑같이 가죠. 네 번째, 자, 현행부가 원칙에 의해서 과세 대상 물건이, 자, 공부 쉽게 등기부상 등재대상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하다면 뭐라고 합니까? 사실상의 현황에서 항상 사실주의에서 등기 등록의 관계가 없다고 하죠. 자, 그 뒷페이지 5번. 자, 요게 핵심인데, 자,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초과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종가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산가격 전액이 아니고 이따 보겠지만 법률을 정한 이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요. 좀, 또 그다음 이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6번. 자, 세금 전부 다 이제 초과 누진세로 되어 있는데 다만 조심할 게 절대 이런 가감 조정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 취득세 같은 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50범위 내에서 가감한다 했는데 이런 그런 제도가 전혀 없다. 자, 또 주의할 게 7번인데요.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세액을 산정해서 정부부가 과세 방법, 쉽게 고지서입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납세자의 선택에서 뭐할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고지서인데 납세자 선택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6번. 자, 납부불이행시 이제 원칙이 고지서니까 법정기간 내안 내면 당연히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겠죠. 그다음에 9번. 얘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면 돼서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자, 10번째. 역시 부동산 보유세니까 세 부담의 상한선에서 맥시멈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걷지 않는 상한선도 존재합니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네요. 자, 우측 넘어갑시다. 이제 그다음 페이지 281쪽에 두 번째까지 과세 대상인데, 종합부동산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이 과세 대상이에요. 대체 이제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인데 보죠.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 대상은요, 일단은 재산세 먼저 봅니다.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데, 일단은 재산세는 어떤 것들이 과세 대상이었냐? 첫째는 토지예요, 토지. 둘째는 건축물. 토지, 그다음에 건축물.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선박과 항공기. 이렇게 과세 대상이었어요. 다시 이때 토지는 세 가지였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농지 같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었고, 주택도요, 이게 일반적인 주택이 있었고, 또 고급 주택이 있었고, 또 별장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가 과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재산세를 내고 나면 그 중에서 딱두 가지, 이두 가지만 종부세 과세예요. 그래서 토지하고 이 주택에 대해서만 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일단 선박광고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뭐 해당이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건물인데, 자, 이거는 건물은 종부세를 과세 안 해요. 왜안 하냐면 아까 언뜻 얘기했지만 정부가 투기 잡으려고 만든 법이에요. 근데 이 학원 건물, 이 건물이 대체 얼마나 할까요? 매매하면 한 20억? 더 갈까요? 200억? 또더갈 겁니다. 강남에 가면은 그 삼성전자 건물이 그게 뭐 4,500억인가? 그건 엄청나요. 그런 건물을 사서 부동산 투기할 일은 거의 없겠죠. 그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일반적인 토지하고 주택은 많이 사니까 이두개 갖고 거의 할 거다 해서 이두 개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과세해요. 다시, 그럼 이 토지 중에서는 다시
재산세가 과세되었던 것 중에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쉽게 나대지예요. 나대지하고 그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즉 빌딩용 토지입니다. 빌딩용 토지나 기타 사업용 토지 이두 토지만 돼요. 마찬가지 재산세를 분리과세했었던 거죠. 농지나 목장 같은 건 마찬가지 종부세 부과 안 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농사꾼인데 자 농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를 냈어요. 냈는데 정부가 저희 아버지한테 당신은 투기적 목적이 있으니까 종부세 내시오. 이거 먹으라고 했죠. 왜? 저희 집에 있는 농지는 옛날 저희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갖고 있는 건데 이게 투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자. 그래서 분리과세권 제외해서 땅은 두 가지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해당이 되고 자, 주택도 마찬가지. 주택도 재산세를 냈었던 것 중에 이두 가지. 일반 주택하고, 그 다음에 고급 주택만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마찬가지 별장은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세 가지예요. 어떤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주택 이세 가지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아까 분명히 이제 그런 얘기 했죠. 법에서 자, 정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재산세는 그 재산 금액이 비싸건 싸건 무조건 다 세금을 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분명히 단서를 둔게 뭐예요? 아까 투기 방지 목적이고 그럼 저희가 투기할 때 자, 상식적으로 이 집이에요, 집. 이 집이에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지방하고 서울하고 차이점인데 서울만 놓고 따지면 보통 아파트가 이제 아파트라고 합시다 그냥 아파트가 35평대면 얼마쯤 할까요? 뭐 이건 대략 알거 아니에요 서울이니까 한 7, 8억이요? 5억이요? 이 동네? 이 동네 얼마씩이에요? 8억 정도예요? 오, 9밖에 안 해요? 한 10억 정도 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요즘 극과 극을 다 했나? 아, 그렇구나. 얘도 한강 옆인데? 노량진역이고 강남역인데 그게 차이 납니까? 너 어차피 한강 옆인데? 차이가 크군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주택 금액이 보통 8억 정도 한다고 가정할게요. 응?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 노량진에 주택이 두 채다, 두 채. 두 채면 얼마? 합이? 16억이죠, 그죠? 근데 저는 집이 대전이에요. 저희 동네는요, 35평 아파트 매매가가 2억 8천밖에 안 해요. 2억 8천. 차보다 제가 사는 동네가 대전에서 세 번째로 부충이거든요. 부유촌인데 2억 8천밖에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상식적으로 이제 얘는 16억이고 2억 8천이에요. 그럼 2억 8천만 원짜리 이집 하나 갖고 투기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그죠? 근데 얘는 두 채면 16억, 뭐한 채만 해도 8억인데 일단 매매가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기했을 때 그만큼 뭐도 커질까요? 그 자기가 남기는 마진율도 커지겠죠. 그럼 국가가 볼 때나 그럼 금액이 작은 애는 어차피 투기해봐야 뭐 작은밖에 못 버는데 금액이 커진 애는 어떻게 많이 벌거 아니냐? 그럼 너는 세금 매기겠다 이거죠. 그래서 금액이 작은 건안 매기고 금액이 큰 것만 매기 큰 것만. 그래서 이제 쉽게 토지 첫째 나대지인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 토지의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이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가 일단 5억 원이 초과가 되었을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가 돼요. 그럼 쉽게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한 6억이다. 이러면 얘는 종부세 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갖고 있는 땅이 4억이다. 4억은 안 내도 돼요. 왜?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두 번째, 자, 빌딩용 땅은요, 그 공시금액 합계가 얘는 80억이에요. 80억 원이 초과가 돼야 되게 돼요. 80억. 자, 이제 문제 주택입니다. 자, 주택은요, 얼마냐? 주택은 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마찬가지. 주택은 뭐 개별주택 가격 혹은 공동주택 가격이에요. 합계가. 주택은 6억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6억 원이 초과가 돼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금액이 초과. 그래서 이게 기준 금액이에요. 얘는 5억, 80억, 6억이 초과돼야 되고 하나 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법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야, 얘가 주택이 6억인데, 문제는 한채 가진 놈도 6억, 열채 가진 놈도 6억이 넘어가야 종부세를 냈어요. 그럼 가령 어떤 갑은 1970년도에 집을 사서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어요. 이분 투기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 이분이 산 집이 어디냐? 강남. 이때 당시는 강남에 집 사봐야 한 800만 원이면 샀대요. 1000만 원인가 800원인가. 지금 얼마 갑니까? 지금 한 80억 갈 거예요. 아니, 너무 세는가요? 80억은? 한 20억 합시다. 20억. 20억. 그 이분 투기꾼이야? 투기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야, 주택 하나 가지면 좀 혜택을 주자. 해서 주택은 주택인데, 그게 1세대 1주택. 주택이 한채 있는 분들은요, 조금 혜택을 주자 갖고, 주택 공시 금액이 6억이 아니고 얘는 9억 원이 초과된 경우만 과세하자.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주택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경우 6억. 그럼 6억이라는 얘기는 결국 주택이 몇 채? 두채 이상이에요. 보유한 주택이 두채 이상이면 그 합친 금액이 6억이 넘어야 되고, 주택이 몇 채? 한 채면 얼마입니까? 9억 원이 초과됐을 때 종부세를 내게 돼요. 자, 이제 금액이 초과됐어요. 자, 초과되면 이제 요게 기준점이고, 그럼 얼마 돼서 과세하냐? 다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로 초과가 돼야 되고, 그럼 그 초과된 금액,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해요. 과세. 그럼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고, 이 토지가 나대지였고요. 이 토지 금액이 10억이었다라고 하면, 5억이 넘은 상태니까 일단 종부세 대상은 돼요. 되지만 다 내는 게 아니고 얼마 초과 금액, 이거 초과된 금액만 내면 돼요. 얼마에 대해서? 그 초과된 5억에 대해서요. 그럼 이번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빌딩용 땅에 있었다. 자, 별도 합산 토지인데 이게 100억이었다. 자, 100억이 얼마에 대해서 과세요? 기준 금액이 80억이니까 초과된 얼마에 대해서 20억만 세금 내고 나머지 건안 걷어요, 세금을. 자, 주택도 마찬가지. 내가 집이 세채 있었대요. 주택이 세 개가 있었고, 자, 세채다 합친 게 10억 원이었다. 자, 그럼 6억 넘어갔죠. 그죠? 갔으면 종부세 내야 됩니다. 얼마에 대해서? 초과된 4억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 기준 금액이 초과가 돼야 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꼭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교재 281쪽에 가면 1번. 자, 주택 보세요. 자, 주택은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및그 부속 토지를 의미하고요.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허나 주택 중에서 별장은 아까 뭐 제외한 데 있죠. 그래서 별장은 제외가 됩니다. 별장은 제외. 자, 두 번째 토지 갈게요. 자, 토지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범위를 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어 있는 사실상 모든 토지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저 밑에 2번. 자, 종합부동산세는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고, 자, 그다음 밑줄. 뭔지 외운다. 분리과세 토지, 비과세 토지, 또 면제나 감면 대상은 제외합니다. 그럼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땅은 무슨 땅, 무슨 땅? 종합 합산 대상 토지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이에 해당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데, 자, 넘겨보면 이제 예제가 나오죠? 자, 잠깐 볼게요. 자, 1번.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 어떤 거냐고 돼 있는데, 일단 볼게요. 첫째 기억번.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서 사용한 차고, 이 차고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별도 합산. 또, 아까 별도 합산 얼마가 초과된대요? 80억이 넘어가면 되는데, 얼마입니까? 현재 토지 금액이 100억 원이니까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네, 된다. 두 번째. 자,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 명의 지분율이 똑같대요. 50대 50이에요.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 가격이 10억 원인 경우도 있는데, 자, 조심할게. 지금은 이제 주택이 한 채예요. 그죠? 아까 한 채면 얼마가 초과돼야 한다? 9억이 초과돼야 돼요. 근데 지금 토탈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 원인데, 문제는 부부가 공동 소유했대요. 그럼 들 반을
갈라야 돼요. 그럼 얼마씩 내요? 남편 5억? 부인 5억. 9억이 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종부세 안 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분별로 따져야 돼요. 세 번째, 공장 건축물. 아까 건축물 해당 없다 했죠? 그래서 건축물은 종부세 내지 않습니다. 네 번째, 회원제 골프장. 이건 분리과세 토지입니다. 얘도 낼 일이 없겠죠. 그럼 결국은 과세 대상 아닌 것은 뭐뭐뭐, 니은, 디귿, 니을. 해서 답이 5번이에요. 이런 형태 문제가 자주 언급되니까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꼭. 자, 넘어가죠, 이제. 자, 3절 갑시다. 이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가죠. 네, 지금부터 볼건 이제 계산 방법인데, 계산 방법은 토지가 됐건 주택이 됐건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택에 대한 내용은 할 거고, 토지는 뭐 간단하게 봐줄게요. 의미는 없어요. 토지는 얘만 보면 돼요. 얼마 초과가 돼야 한다? 종합합산은 5억 원 초과, 별도 합산 80억 초과인데, 뭐 이것만 외우면 되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역시 이 주택이니까,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주택 가볼게요. 자, 주택은 이제 형태가 두 가지인데, 일단 다 적고 할게요. 첫째는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일반적 경우라는 얘기는 주택이 최소한 그 집에 보유한 게두채 이상인 경우입니다. 두채 이상인 경우, 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세대, 아까 얘기했죠? 1세대 1주택의 경우입니다. 자, 집이 몇 채? 딸랑 하나야, 하나. 다만 주의할 게, 이게 한 채여도 남편이건 부인이건 단독 소유가 돼야 돼요. 단독, 남편이건 부인이건 단독 소유한 1주택일 때만 해당합니다. 그럼 볼게요. 그럼 일반적 경우는 어쨌든 간에, 자, 전국에 있는 주택 수를 다 합쳐야 돼요. 내가 집이 한 채인지 두 채인지 다 합쳐야 되고, 그다음에 인별로 합시다, 인별로. 개인, 자, 사람은 남편이건 부인이건 인별로.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남편도 집이 두 채가 있고 부인도 집이 두채 있어요. 그럼 얘는 합이 네 채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과세냐?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각각 과세해요. 이것도 몇해 전만 해도 남편하고 부인하고 네 채를 다 합쳐갖고 한 번에 과세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번에 과세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부부가 말만 부부예요. 뭔지 알죠? 주민등록상만 부부지 실제 사는 거 보니까 이게 부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다 한꺼번에 과세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어떻게, 인별로, 각각의 인별로 합쳐서 과세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합쳐서 과세합니다. 합쳐서 그 주택 가격에, 그 주택의 공시 가격, 아까 얘기했죠? 주택의 공시 가격의 합계가 얼마가 초과되어야 한다? 아까 6억 원이 초과가 돼야만 과세가 돼요. 자, 내가 집이 한 채다. 한 채는 뭐볼거 없죠. 뭐 일단 주택이 하나야 되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이날 얼마 초과해요? 9억. 9억 원이 초과가 돼야 과세한다. 뭐 일단 이게 기본이고. 자, 그럼 다시 일반적 갑시다. 일반적 경우 어쨌든 집이 두채 이상이에요. 두 채. 그럼 집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집이 쭉 있으면 이것들을 다 합쳐서 일단 6억이 넘어야 돼요. 하지만 이 주택 중에서 전국 있는 걸다 합치는데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주택이 몇개 있어요. 즉다 합친다고 하는데 합쳐서 얼마? 6억인데 이 중에서 지금부터 명시할 주택이 있으면 제외가 돼. 일부는 제외합니다. 그럼 뭐 제외하냐? 첫째는요, 임대사업용 주택이에요. 임대용 주택. 즉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은 저 금액에서 제외가 돼요. 자, 두 번째, 종업원용 주택. 이런 주택도 제외합니다. 세 번째는 미분양 주택. 이런 것도 제외해요. 미분양. 자, 네 번째, 이런 것도 제외합니다. 가정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도 제외하고, 그다음 뭐 향교용 주택도 제외해요. 등등등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그럼 이 집주인이, 자, 값이가, 집이 네 채인데요. 네 채인데, 네채 합쳐보니까 요게 집값이 다 7억이에요, 7억. 네채 합친 게 가장 7억이라고 합시다. 7억인데, 그 중에 요거 한 채가 얼마였냐? 요게 종업원용 주택이었어요, 요게. 그럼 얘는 제외시켜야 돼요.
빼고 나머지 것만 가지고 합쳐서 얼마가 넘어야 한다? 6억이 넘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 거다 더해보니까 애기 5억밖에 안 간대요. 이러면 종부세를 낸다, 안 된다?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수는 관계없어요. 일단 금액이 어쨌든 얼마? 6억 원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자, 넘어갔다고 가정하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 방법인데, 보죠. 자, 계산 방법은 뭐 굳이 외울 거 아니에요. 그냥 쭉 보십시오. 자, 계산 방법인데, 계산 방법은 이렇게 이제 다시 바꿀게요. 자, 이거 제외했고, 남는 주택이 10억이었어요. 이제 10억. 자, 10억이면 종부세를 내야 할 거예요. 그죠? 왜? 6억이 넘었으니까. 그럼 10억 원이면 얼마에 대해서 낼까요? 4억. 왜 4억이에요? 6억 초과 금액이 왔으니까 이제 그걸 산수로 표시한 거예요. 어떻게 표시하냐? 그 주택의 공시 가격의 합계 금액에서 빼기 6억. 이게 수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얘기한 걸 산수로 표현한 게 이거지. 왜? 얼마였습니까? 10억에서 6억 초과분이니까 6억을 빼면 4억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그요 4억에 대해서 뭐죠? 과세하자. 근데 부동산 보유세는 무조건 뭘 곱하냐면 늘상 공정 시장 가액비를 곱해요. 그래서 공정 시 이거 자꾸 빼먹어. 시장 가액비율 이거 곱해요. 곱하면 뭐가 나오냐? 과세표준. 나와요. 과세표준. 여기 몇 퍼센트냐면 현행법상 여기 80%예요. 그럼 초과된 게 4억이면 4억 곱하기 80이면 얼마? 3억 2천. 3억 2천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고. 자, 이제 과세표준 나왔으면 그 다음 가면 되죠. 과세표준 나왔으면 과세표준 곱하기 뭐합니까? 세율. 끝난 거 이제. 이거 뭐가 나와요? 산출 3개 나오죠. 다한 겁니다. 자, 여기서 내면 좋은데 이걸 다 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뭘 먼저 내고 재산세를 내고 똑같은 재산 가지고 종부세를 또 내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이 주택 금액이 아까 10억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재산세는 얼마에 대해서 세금 냈을 거다? 분명히 10억에 대해서 냈을 거예요. 재산세를요. 자, 종부세는 10억 다 내지 않죠, 그죠? 얼마에 대해서? 요 내용만 가면 초과된 4억에 대해서 초과된 4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요. 그러면 10억하고 4억하고 두 가지가 중복되는 금액이 나타날 거예요. 얼마가? 4억이겠죠. 왜? 얘는 그래프 하면 이거지. 10억. 밑에 것도 10억인데 재산세는 10억 전액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요. 종부세는 10억이지만 얼마? 6억. 초과된 얼마? 나머지 요 4억에서 세금을 내요. 그럼 결국 얼마? 이 4억에 대해서만큼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세금 자체가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낸요 재산세 요 4억분에 대한 재산세는 빼줍니다. 그래서 빼기 무슨 세? 이미 낸 재산세는 뺀다. 빼내면 나머지만 내면 돼요. 납부 세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 내냐? 다 내지 않아요. 전년도 금액에 최대 100분의 150까지. 전년도 금액에 100분의 150. 이건 뭔 얘기냐면, 내가 전년도에, 2016년도에 냈었던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이었다, 이거예요. 100만 원. 근데 올해 2017년도에 내려고 하다 보니까 200만 원 나왔대요. 다 내는 게 아니고, 최대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까지만 내면 돼. 얼마? 15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에 대해서 일단 항상 얼마 초과돼야 되고 6억 원이 초과가 돼야 되고 이런 주택은 뺀다 제외하고 그다음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식은 뭐 굳이 외울 거 아니에요. 자 이제 1주택 가볼게요. 자 1주택인데 똑같아요. 1주택.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는 어떤 정치적인 음모가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이 종합부동산세가 생겼을 때는 주택이 한 채권, 두 채권 다 입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넘어가서, 야, 1주택은 투기권 아니잖아. 혜택을 주자. 그래서 기준 금액이 얼마로 바뀌었다? 9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식도 이제 보죠, 바로.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공식이? 공시가격, 합계 금액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9억. 왜 9억을 빼요? 9억 초과 금액이 과세니까. 그래서 9억을 빼면 돼. 똑같이 제하고 방법은.
근데 법전이 이렇게 안돼 있어요. 9억 뺀다고 안돼 있고 어떻게 돼 있어요? 3억을 빼고 6억을 뺀다고 돼 있어요. 그 합의를 봤는데 합의? 9억인데 즉 한꺼번에 9억을 빼도 되는데 허허 3억을 빼고 6억을 뺀다 이렇게 두번 뺀다고 법전에 돼 있어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죠. 이거 어떤 정치적인 거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니까 한 번에 9억 빼준다는 이 표현하고 3억을 빼주고 또 6억 빼줄게 이거하고 어감이 달라요. 한 번에 9억 뺀다면 9억이야. 근데 3억을 빼주고 6억도 빼줄게. 이러면 왠지 모르게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3억을 빼고 6억 빼고 두번 빼는 거두 번. 자, 그다음 똑같아요. 곱하기 이제 뭐 합니까?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뭐 자꾸 빼먹지. 가액 비율을 곱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몇 퍼센트? 80%예요. 그럼 뭐가 나오고? 과세 표준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그다음 똑같이 이제 자, 과세 표준 나왔으면 과세 표준 나오면 곱하기 뭡니까? 세율. 그럼 뭐가 나옵니까? 산출세액이 나와요. 산출세액. 똑같아요. 그 다음은. 자, 빼기 이미 낸거못 빼야 돼요. 이미 낸거 재산세 빼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일반적인 경우하고 차이점이 얼마가 더 있다. 3억 원의 공제가 더 있다. 제하고 차이점이. 나머지 공식 똑같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혜택의 의미가 별로 없더라 이거죠. 근데 요 법을 만들 때 그때 그 전년도가 뭐였냐면 바로 선거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이 개정되고 나야 그 다음 선거거든요. 이렇게 갖고는 별 팩트가 없으니까 정부가 다시 야야야 1주택은 어차피 혜택 더 주자. 그래서 뭐가 있냐? 빼기. 연령별 공제라는 걸 줬어요. 과연 이게 몇 명에 해당할지 몰라도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주택을 소유하죠. 남편이건 부인이건 단독 소유인데 그 주택을 소유하신 분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분들은 빼주자 이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공시금액이 9억 원이면 이게 보통 매매가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할 거예요. 주택가격이. 그러면 매매가가 15억 정도 되는 저런 주택에서 6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사는 확률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거야? 그죠? 있기야 있겠지만은,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아직 나이가 60이 아직 안 넘으셨잖아요. 60이 넘었어요. 70 됐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매매가 아니에요. 정부 공시금액이에요. 그럼 얘가 매매가는 15억 좀낼 거야. 그럼 내가 할아버지하고 둘이 15억 넘는 집에서 둘이서 옹기종기 살것 같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솔직히 있으나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60세 이상인 분들은 얼마 빼주냐? 요 산출세액의 10%. 65세 이상인 분은 20%. 70세 이상인 분은 30%까지 공제를 더 해줄게요. 라고 법이 돼 있어요. 자, 이거 갖고도 또 팩트가 없어요. 또 빼자. 또 뭐 빼냐 했더니 이번에는 장기보유공제. 이 장기보유공제는 뭐냐면 이 집을 갖고 계신 요 분인 최소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얘는 많이 걸려요. 5년 이상 보유하면 또 빼줄게. 그래서 5년 이상 보유하면 20%가 공제가 되고, 둘째, 10년 이상 보유하면 40%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두 공제가 있어요. 어디에만? 주택에만. 어떤 거? 1세대 1주택에. 또둘다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다 중복 공제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둘다다 되면 다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되고 둘다안 되면 아예 안 해줍니다. 그래서 는 결국 납부할 금액 나오고 단 한도가 얼마까지? 100분의 150이 한도가 돼요. 자, 그럼 중요한 거다한 거예요. 그럼 주택은 결론. 일반적 경우 6억 초과고 이런 주택은 뭐 한다? 제외한다.
1주택은 얼마 초과고요? 9억 초과고. 자, 얼마의 공제가 더 있다? 자, 3억 원의 공제가 더 존재하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가 있다. 그래서 이 별표한 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하등의 지장은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자, 교재 284쪽 갑니다.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자, 납세 문제 보셔요. 첫째, 과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자, 주택분 재산세 납세 문제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의 공시금액 합계가 얼마입니까? 6억 원을 초과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대요. 다만 2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대상에서 제외,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그건 제외인데, 1번,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합산배제 번주택, 임대주택.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임대주택 요건이 나오는데, 이건 뭐 나중에 보시고 지금 아직 안 봐도 되고. 자, 우측 페이지 가요. 자, 중간에 두 번째, 합산배제 기타 주택입니다. 첫째 기업번. 자,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기타 사원용 주택이에요. 그래서 기타 사원용, 종업원용 주택 제외하죠. 자, 그다음에 니은번 기숙사도 있네요. 그렇죠? 자, 디귿번 갑니다. 과세 기준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자, 뭐예요? 미분양 주택. 그래서 밑에 A, B는 됐고요. 그냥 미분양 주택도 제외합니다. 미분양 주택. 그다음에 니을번 갑니다. 자, 뭐가 나옵니까? 세대원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시장 군수나 구청장의 인가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끝에 뭐 가정 어린이집 주택, 쉽게 놀이방입니다. 놀이방 주택. 다 미분번 뒤쪽 뭐가 나옵니까? 미분양 주택 이런 것도 있고 또 넘기면 또 있어요. 계속 나와요. 뭐 뒤에 보면 뭐 비읍번 연구원용 주택, 시옵번 등록문화재 주택, 그다음에 이응번 뷰지 쭉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주택은 우측 페이지까지 다 제외가 돼요, 제외. 그래서 이런 거 빼고 어쨌든 얼마 초과된다? 6억 원이 초과가 돼야 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항상 주택 얼마 초과돼? 6억 원이 초과돼야 돼요. 자, 넘겨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288쪽에 두 번째 과세표준. 그럼 세금 계산 방법인데, 자, 핵심 체크 먼저 볼게요, 위에.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 과정 보니까 첫째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를 빼고? 3억 원을 빼고, 얘는 언제만? 1주택에 한해서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일반적 경우는 합계 금액에서 6억만 빼면 돼요. 하지만 그게 1주택이라면 얼마에서? 합계 금액에서 얼마 빼고? 3억을 빼고 6억을 빼죠. 그래서 거기다가, 자, 이제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하고, 또뭘 곱해요? 곱하기 세율. 한 뭐가 나옵니까? 산출 세액이 계산돼 주고죠.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인데. 자, 근데 그걸 말로 쓴게 밑에 1번입니다. 보세요. 주택에 대한.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당괄 열고, 세대원 중한 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쭉 나오죠, 그렇죠? 얼마를 공제하고 3억 원을 공제하고 에서 다시 얼마 공제하고 6억을 또 공제합니다. 그래서 그럼 결론 다시, 그럼 일반적 경우는 합계액에서 그냥 바로 6억만 빼면 되고, 그게 1세대 1주택이면 어떻게? 합계 금액에서 얼마 빼고 3억을 빼고 6억 빼고 두번 빼는 겁니다. 자, 에다가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다. 그래서 현행법상은 이게 80%로 되어 있고요.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이다. 0이든 된다는 것은 마이너스인데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절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밑에도 언급했죠? 다시 일반적 경우는 어떻게 합계액에서 6억을 빼고, 1주택 어떻게 합계액에서 3억 빼고 6억 빼고 두번다 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측으로 갑시다. 자, 가서 2번 세대의 범위인데, 이 세대는 이제 한 가족인데 뭐 굳이 뭐 지금 볼거 없고, 다만 밑에 괄호 3번하고 4번만 볼게요. 자, 두개 묶어주세요. 묶어서 체크합니다. 자, 혼인남으로서 그다음에 4번의 동거부경인데, 거기 두껍게 글씨가 되어 있죠. 몇년 동안이에요? 5년 동안. 결론 합치지 않는다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 봐보세요. 그 집안에
집안에 주택이 한 채면 얼마 초과돼야 세금 내요? 9억 초과. 근데 그 집안에 남편도 집이 있고 부인도 집이 있으면 합치면 집이 두개 아니에요. 그때는 9억이 아니고 6억만 넘어가면 세금을 내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요거 좀 지울게요, 요 부분은. 자, 남자. 현재 노총각이 노총각. 현재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 공시 금액은 8억 원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를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왜? 노총각 남자라니까? 그럼 현재 얘는 1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고 1주택이기 때문에 9억이 넘지 않으면 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 노처녀. 얘도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얘도 아파트 값은 8억 원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종부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근데 이두 노땅이 만났어요. 만나서 혼이 나게 되었어요. 그럼 그 집의 주택이 몇 개입니까? 1세대 2주택이 돼요. 2주택이 되는 순간 기준이 바뀌어 이제 9억이 아니고 얼마로? 6억으로. 그럼 6억 초과됐으면 얘도 종부세 내야 되고 얘도 종부세 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야, 우리 혼이 잘못한 것 같다. 괜히 해갖고 뭐만 내게 생겼다. 지금 종부세만 내게 생겼으니까 그럼 안 내게 하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이혼하면 돼? 뭐 어렵게 생각하면 돼. 이혼하면 되지. 헤어지면 돼. 헤어지면 게임 끝.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다. 혼이 내서 비록 주택이 두 개가 되어도 몇년 동안은 향후 5년 동안은 계속 이 1주택으로 봐서 이 규정 적용해 준다 이거예요. 다만 그게 깔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5년 내에 둘 중에 한 채는 뭐 하세요? 파세요. 그 얘기에서 혼인도 마찬가지고 4번 동거불이행도 마찬가지. 둘다 5년 동안 법정 유예 기간이 있다는 건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봅시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큰 3번 세율과 세액과입니다. 자, 1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율 다음과 같다 해서 점점 커지고 있죠. 6억 이하 1000분의 5쭉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종부세 뭐다?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세율 곱하면 뭐가 나요? 산출 세액이 나오죠. 그죠? 나오면 이제 우측 페이지 2번 쭉쭉 가줄게요. 2번. 자,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자, 네 번째 줄까요? 네 번째 줄 앞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모은다. 공제한다. 왜? 이미 낸 재산세는 뺀다 이거죠. 뺀다. 뺀다. 그럼 고과자면 일반적 경우는 끝나죠. 아까 지워놨지만 어떻게? 아, 재산세 빼면 요거 요거 여기서 끝나버려요. 끝나. 근데 1주택은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우측에 괄호 3번입니다. 요건 체크할게요. 1세대 1주택으로서 세대원 중한 명이 단독 소유한 경우의 공제액. 그래서 보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계산 방법을 통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자 밑줄 무슨 공제? 연령별 공제. 또 무슨 공제? 장기 보유 공제를 공제한대요. 이때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는 뭐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세 번째 밑에 1번 연령별 공제에서 표에 나왔죠. 60세 이상은 100분의 10, 65세 이상 100분의 20, 70 이상 100분의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 뒤에 2번 장기 보유 공제도 있죠. 자, 몇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보유 얼마? 100분의 20. 10년 이상 보유 얼마? 100분의 40.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공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빼면 이제 뭐예요? 납부세액 나오고 결론 이제 한도가 있죠. 한맨 밑에 한도 100분의 150에서 전년도 금액 대비해서 절대 100분의 150을 초과할다 없다. 그래서 그맨 밑에 4번에 끝에 가면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있다 없다? 초과세액은 없는 걸로 한다. 그래서 290쪽 맨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필기한 걸다 말로 지금 해놓은 건데
그 책을 굳이 안 봐도 돼요. 아까 써놓은 거 중에 별표한 거. 그래서 일반 적용 얼마 초과돼야 한다? 6억. 이런 주택은 뭐 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죠? 그다음에 단독수요 얼마입니까? 9억. 근데 얼마에 저 공제가 돼 있다? 3억 원의 공제가 더 있고 뭐가 더 있다?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가 있다. 그래서 요 공제율이 얼마씩인지 얘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내용 자체가 시험이 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마 없을 거로 봅니다. 자, 토지도 맞아볼게요. 자, 253쪽에 토지인데, 토지는 아까도 얘기했죠. 얘는 공식을 볼게 아니고, 그냥 기준 금액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초과돼야 한다? 5억. 별도합산 토지 얼마입니까? 80억. 그래서 이제 보면, 자, 293쪽 보이세요. 두 번째 납세 이문자 첫째. 자,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경우, 국내에 있는 해당 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된 자? 5억 원을 초과한 자. 2번. 자, 별도 합산입니다. 얼마입니까? 공시 금액이 얼마 초과된 자? 80억이 초과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한 거예요, 이게. 그럼 쌤, 얘는 계산 안 합니까? 자, 계산해야죠. 하는데, 공식은 아까 주택에서 일반적 경우하고 똑같아요. 아까 그럼 다 적어볼게요, 아까 제가. 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어떻게 했어요, 아까? 공시가격, 합계 금액에서 얼마 뺐을까? 6억. 곱하기 뭐합니까? 공정, 시장가액비율. 뭐가 나오고? 과세표준. 자, 이제 과세표준 나오면 뭐예요? 곱하기 뭐합니까? 세율. 그럼 뭐가 나오고? 산출, 세액이 나오고. 이민에는 뭐는 빼자? 재산세는 빼자. 그럼 결론 뭐가 나옵니까? 납부, 세. 이게 아까 공식이었지, 그죠? 그럼 토지는 어떻게 하냐? 토지는 똑같아요. 얘만 바꾸면 돼. 그게 종합합산 토지였다 얼마 빼면 돼요? 5억. 별도합산 토지였다 얼마 빼면 돼? 80억. 나머지 건 같아. 바뀌는 거 있으면 굳이 바뀐다면 세율만 바뀌는데 얘는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주택, 토지는 이 기준 금액만 보시면 돼요. 얼마, 얼마? 5억과 80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주택이 중요한 거니까 5 내용만 꼭좀 숙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토지는 뭐가 나냐? 토지는 나봐야, 자, 예제 볼게요, 한번. 295쪽 가면 예제 1번이 아마 보일 건데, 그거 한번 볼게요, 예제 1번.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골라봐라. 또 나왔잖아요, 이거. 볼게요, 첫째. 기억번, 종중이 소유한 농지. 농지는 재산세가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이건 종부세 대상이 해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수도권에 소유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임야. 얘도 종부세 대상 아니에요. 얘도 분리과세 토지니까 해당이 없어요. 세 번째. 비과세 토지. 아까 비과세나 감면받는 것도 해당 없다고 했죠? 해당 없어요. 네 번째. 건축물. 또 나왔네. 해당이 없죠. 그럼 지금 해당 없는 게 어떤 겁니까? 다요, 다. 그죠? 전부 다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문제가 해당돼 언급되니까 뭐 다른 거볼거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주택만 좀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5절인데, 자, 부가징수인데 좀 쉬었다가 그 부가징수부터 나머지 거 정리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